왜 이거 두 개나 줬어? 아, 하나는 어댑터구나. 배터리 사출.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몽크 TV 디몽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영상 다 보셨죠? 네, 오늘의 주인공 파나소닉 AGDBX200입니다. 네, 외국인 분들은 DBX 200 뭐 이러더라고요. 되게 있어 보여. 4K 캠코더입니다.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제 인생의 첫 캠코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설명을 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새 제품 가격이 한 500만원 정도 돼요. 요거 산다고 끝이 아닙니다. 비디오 볼헤드도 따로 사야 되고, 삼각대도 좀 그럴싸한 걸로 또 사야 되고, 가방도 또 사야 됩니다. 아, 이게 또 무게가 있어요. 이게 한 7kg 됩니다. 그에 따른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도 원래 무선 마이크를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 60만원 해요. 다 돈입니다, 진짜 다. 아무튼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저도 이제 좀 외주 작업도 뛰고 그래야죠, 그죠? 아, 돈도 좀 벌어야 되니까. 자체 하드웨어적인 성능은 제가 리뷰로 굉장히 많이 봤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독특한 건 아무래도 디자인이겠죠. 이게 이제 허세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편리할지는 모르겠다만, 디자인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캠코더 중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카본 재질로 만들어진 듯한 느낌을 제공을 하는데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입력 단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1인 미디어 분들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HDMI랑 전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걸 빼서 방송용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하면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엑스플릿이 2K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던데, 1440p. 아무튼 파나소닉 DBX200 이 제품으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영상 보면 아주 기가 막히던데 다 보정을 하는 거라서. 그게 됐고,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디몽TV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더워. 쓰레기. 너도 쓰레기밖에 없는 더러운 거리구나, 여기. 너도 쓰레기. 너도! 너도 쓰레기야, 너도. 어머, 쟤네 썸 타나봐.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네가 먼저 했지, 웬수야. 내가 아니야. 내가. 아! 나 당신 같은 사람 몰라.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온라인 최종 진화적 소녀. 예. 이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걸. 너 혹시 실패자?